안녕하십니까. 강동탑 부동산 이창호 대표입니다. 고덕동에는 신축 다세대 빌라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신축 다세대들이 이제 입주를 막 하고 있고 상당 부분 입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신축 다세대 중에서도 투룸이 굉장히 좋은 집이 있어서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근처에 있고요. 공원을 끼고 있는 신축 다세대 투룸이라 주거 환경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와 함께 어떤 집인지 간단히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 한쪽에 신발장이 있네요. 그리고 신발장도 꽤나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왼쪽에 주방 공간, 그리고 방 하나 있고 거실, 화장실, 방 투룸입니다. 투룸과 쓰리룸이 같이 지어져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릴 집은 투룸이고요. 이쪽에 보일러실도 있네요. 요즘 빌라 사태가 생기면서 이런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들어가기를 많이 꺼려 하시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세도 가능하고 반전세도 가능합니다. 지금 강동구 고덕동의 투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2억 5천에서 3억 신축 기준입니다. 그리고 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4억이나 4억 5천 사이에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장실도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 집 같은 경우에 지금 바깥에 공원 뷰가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공원을 끼고 있는 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건축주께서 직접 살고 계시면서 이 집을 신축하셨기 때문에 정성이 많이 들어간 집입니다. 그리고 주인분께서 위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관리 또한 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부엌도 좁지 않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스오븐 그리고 냉장고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묘곡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는 새로 들어왔지만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보낼 유치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는 묘곡초등학교 근처에 있고 명일중학교, 배재중학교도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바깥 뷰가 엄청 좋죠. 공원을 바로 옆에 끼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원 뷰를 가지고 있는 투룸. 지금 세대가 몇 세대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동탑 부동산 이창호 대표였습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